아, 이번 시간에는 BR 태그와 B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BR 태그를 하기 위해서 메모장을 열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엔터를 치시고요. 그럼 메모장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HTML 문서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HTML 문서의 형식을 어느 정도 저장을 해놓고 다음 시간부터는 가장 기본적인 HTML 문서는 불러와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은 제목이죠. 자, 제목 사이에는 무엇을 넣어줄지는 좀 이따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헤드 머리 부분은 머리 부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디 부분은 좀더 구분하기 위해서 한칸 띄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부분. 그다음 바디 내용이 들어갈 테니까 슬러시 바디. 그다음 이제 HTML이 끝났으니까 마찬가지로. 자, 이게 가장 문서의 기본 형태인데 이 안에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울 BR 태그는 HTML 문서에서는 엔터 줄바꿈과 그 다음에 탭을 무시하고 하나의 공백으로 처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BR 태그를 통해서 줄바꿈을 해주는 태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타이틀 제목에는 우리가 실습하는 줄바꿈 B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실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자, BR 태그는 문단 내에 간단히 공백 줄 없이 줄박 꿈을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라고 하고, 자, 이 BR 태그를 써보겠습니다. BR. 자, 이 BR 태그는 닿는 BR 태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줄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BR 태그는 입력하는 만큼 줄바꿈이 추가되어 공백 줄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BR 태그를 두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BR 다시 열고 ER.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줄에도 하나 더 쓰겠습니다. 종료 태그 없이 종료 태그 없이 단독으로 삽입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BR 태그 형식이기 때문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텍스트 문서라고 하지 말고 모든 파일로 바꿔주시고 br.html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BR 문서가 제작된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크롬을 통해서 한번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을 실행을 시키고, 자, 크롬은 먼저 다운을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롬이 실행되면 크롬 화면에 확인하기 위해선 BR 태그를 잡아서 끄는 방법과 Ctrl O키를 눌러서 자, 먼저 여기 크롬 클릭하고 Ctrl O키를 누르면 바탕화면에서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BR이죠. 열기 눌러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줄바꿈 BR이라 나오고 자, 여기 보면 BR 태그 한줄 바꾸고 BR 여기 두번 썼기 때문에 한 줄이 더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BR 태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